필승 챌린지! 필승 챌린지 화이팅! 필승 챌린지 화이팅! 필승 챌린지! 도보 여행가 도경아씨입니다. 노원 불빛 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독수리 오영재가 지구를 지킨다면 세계 평화는 누가 지킬까요? 딩동댕! 네, 유엔이 세계 평화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유엔을 알리고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이실까요? 유엔 납품 기념으로 해서 요 작은 가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방은 비록 작지만 세계 평화라는 어떻게 세계 평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세계 평화 우뚝. 자, 세계 평화, 가정의 평화, 그리고 개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연예인들, 걸그룹들, 스포츠맨들, 그리고 작게는 소상공인들까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 여행가 도경아 씨 또한 저희 동네 공릉동입니다. 알리기 위해서 20년 이상이 되신 소상공인들과 함께 라이브 투데이 TV에서 주관하고 있는 필승 챌린지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궁금합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자, 노트, 수첩 새로 하나 삽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거, 꿈꾸는 거, 간절하게 되고 싶은 거, 자, 이렇게 적잖아요. 무엇을 적으셨습니까? 올해는 금연, 다이어트, 늦둥이? 네, 여러 가지 개개인마다 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경아 씨는 도보 여행가답게 올해는 근육 갑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육 부자는 누구든지 되고 있지만 갑부는 아무나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갑부는 제 나이가 5학년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5학년 중반에 맞게 40%의 근육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2만 보를 걷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4일째인가요? 네, 14일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승 챌린지와 함께 도보 여행가 도경아 씨가 우리 애기씨들과 함께 차곡차곡 이 2만보 필승 챌린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엔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개개인도 노력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모든 세계 평화, 가정의 평화, 개인의 평화를 우리 애기씨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필승 챌린지 화이팅! 코리아! 김호중 코리아! 아, 여기는 미용실이 왔더니 김호중이 노래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그냥 필승이 넘쳐나 발력부터요. 김호중이 보라색. 투바로티 김호중이 책부터 시작해서 자, 목도리, 자, 보라색 목도리, 또 김호중이 클래식, 또 김호중이 책, 음악도 김호중이 음악. 하다, 징하게 김호중이 팬이구만. 필승 챌린지! 저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저는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골목식당을 응원합니다. 필승 챌린지!
근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여기는 할머니 쌈밥집인데요. 여기도 지금 우리 동네에서 23년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성실한 그런 댁이고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진짜 이런 나물밥들 어디서 참 집에서 드시기도 어려운데 가격도 정말 착하면서도 정말 진실한 그런 밥상을 이 댁에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댁을 정말 아끼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 댁이 40년, 50년째 제가 진짜 늙어서 할머니가 돼서도 이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물림 되는 그런 식당이 되길 응원합니다. 자, 필승 챌린지! 필승 챌린지!